자, 근데 지금 수사를 누가 들어갔어? 혹시 비서, 그러니까 압수수색한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가? 난 뉴스 보고 나서 검찰하고 경찰 다둘다뭐 수사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모르겠어. 나도 수사권이 없으니까. 수사권은 어디 있을까? 이건 아나? 몰라. 수사권은 경찰하고 검찰 두 가지만 있습니다. 두 군데만 있습니다. 아, 그래. 뭐 개인적으로 하면은 불법이에요, 불법. 아, 한국은 그래요. 네. 오케이. 괜히 탐정짓 했다가 그냥 고소당하지 말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비밀. 만약에 이제 가정하는 거야, 이제. 빗썸이 주장한 이제 개인정보에는 비밀번호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발견이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발뺌할지 내가 생각을 해봤어. 빗썸이 어떻게 발뺌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난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이제 썰트가 포함된 해시값으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암호화된 비밀번호로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김기춘 법꾸라지처럼 약간 좀 피해갈 것 같아 계속. 자, 썰트가 뭐야? 이거는 너 설명해. 썰트랑 해시랑 약간 설명을 해줘. 해시랑 암호화의 연관성과 썰트가 무엇인지. 해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해시는 짧게 말하면 손실 압축 함수입니다. 손실 압축 함수. 그러니까 값을 손실해가지고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결과에서 다시 역으로 복구할 수가 없는. 그 해시 한번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 사람들한테? 보여드리지? 해시 뭐? 해시 펑션인데. 다들 해시. 해시 아시죠? 다 아시죠? 뭐 이런 거. 어찌 이거네. 해시.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해시 펑션이 우리가 뭐 한 가지 해시 펑션은 함수는 해시 함수는 되게 종류가 많잖아. 맞아. 맞지. 그래서 인풋을 우리가 해요. 뭐 팍스를 인풋을 하고 해시를 했을 때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가 말했던 게 손실 압축 함수라고 했잖아. 맞아. 여기서 손실이라는 말은 글자 수가 손실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 아, 내가 좀 용어가 글자 수가 손실이 아니라. 이건 좀 생각을 더 해볼게. 그렇게. 근데 어쨌든 긴 거나 짧은 거나 다 이렇게 같은 맞아. 길이로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 나와. 하나고. 그 다음에 압축된다는 것도 긴 거가 이렇게 압축돼서 나온다는 거. 맞지? 오케이. 네. 그래서 좀 더 공부하신 분 알 거예요. 그 해시 함수의 특성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충돌 저항성.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폭스와 이제 아래에 있는 이 값을 해시 값을 돌렸는데 같은 DFCD 3454 아래 것도 DF CD 3454 같은 해시가 나오면 안 돼. 이게 충돌 저항성.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역저항성. 이제 역으로 복구하면 안 된다. 뭐 이 DFCD 3454에서 폭스를 알아내면 안 된다. 이런. 세 번째는 까먹었네. 저도 필요할 때만 공부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해시 함수를 공부하시면은 그 세 가지 특징이 있고,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손실, 압축, 함수 이 여섯 글자만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네, 이거 보고 썰트를 말할게. 썰트 얘기해 줘. 이제 해커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어. 해커들은 이런 단어나 이런 문장 모두 해시를 돌려가지고 이런 값을 다 갖고 있어. DFCD 폭스에 대한 매칭 값은 DFCD 3454.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값들은 그치? 자기들은 다 돌려봐서 그걸 가지고 그걸 있다. 딕셔너리 다 저장해 놨어. 자기네들 그 데이터에. 오케이. 그러면은 해시 값만 딱 넣어도 이게 폭스라는 걸 딱 알 수 있겠지. 매칭을 일일이 다 대입을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이나마 시간을 늦춰보자. 아예 막지는 못해. 그래서 폭스 뒤에다가 썰트 값, 뭐 애들 랜덤 값, 난수 값을 넣는 거야. 뭐 AB34 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폭스랑 AB34가 합쳐진 것을 해시 함수를 돌려가지고. 이제 해시 값을 만드는 거죠. 오케이. 이러면은 이래도 솔직히 해킹을 할 수 있지만 해커가 이제 이 초기 인풋 값을 유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지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솔트 값이 얼마나 길고 그거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리는. 솔트 값 길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 그렇군요. 그냥 솔트 값을 넣는다는 것 자체에서 유의미가 그냥 솔트 값을 넣는 거는 그냥 단지 시간 지연. 이것뿐. 오케이. 해킹을 막지는 못해. 오케이. 여기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는 일단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솔트가 포함된 해시값 암호화했기 때문에 암호화된 비밀번호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 수 없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나 궁금한 거 있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OTP 말씀하시는데 OTP가 실제로 보안에 얼마나 안전한 거야? OTP 로그인할 때도 쓸
수 있는데 비싸면 안 하는 것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쉽게 말하면 안 한 것보다 한 게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OTP를 걸어도 내가 로그인을 했을 때 세션 값을 해커가 안다면 같이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좀 답이 없어. 솔직히 해킹을 완벽히 막는 사람이 없고 다 이제 어딜 막으면 다른 곳이 뚫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OTP도 그러니까 OTP는 원래 OTP가 해야 되는 게 뭐야? 원타임 패스워드지.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비밀번호 바뀌는 원리인데 이제 OTP를 알기 전에 웹의 특성을 알아야 돼. 오케이. 웹이 컴퓨터가 웹에 접속할 때 뭐 수십만 컴퓨터가 접속을 할 텐데 각각 서버가 어떠한 컴퓨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쿠키 값, 세션 값으로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하는데 그 값을 뭐 로그인된 사용자의 쿠키 값이랑 세션 값을 빼내온다면 당연히 또 털릴 수 있고. 그러니까 OTP가 답은 아니다. 그렇지. 나는 많은 분 여기서 OTP가 답은 아니지만 해커를 귀찮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비교하고 싶어. 2FA도 같은 거야 그러면? 이중인증도? 이중인 인증할 때 무엇 무엇이지? 그러니까 투팩터 어텐티케이션 하면 많은 경우 이메일이나 그치, 그것도... 이메일이랑 뭐 핸드폰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그 소리도 들었거든. 뭐 2FA도 다 해놨고 OTP도 다 해놨는데 나 털렸다. 맞아. 그렇게 다 해놔도 로그인된 상태의 쿠키 값하고 세션 값을 알고 있다면은 해커도 같이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제가 이거는 제가 한번 저도 한번 동영상 찍어가지고 어떤 원리인지 한번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 이 사람 진짜 정보가 양질의 정보가 엄청나게 나와 있어. 막 이더리움 BTCC에 네. 상장한다 하니까 아니다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보안용 거래 중에 인원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그래 인원수가 아니라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 거 그런 거지. 그러면 다음 부분도 넘어가자.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각한 건데 3번까지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동시에 증거 인멸을 치밀하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유출 변호 비밀번호 유출이 확인됐을 때. 그렇지. 추가적인 거 발견되면은 또 자기네들 손에 있으니까. 왜냐면 이걸 할 수 있는 게 한국의 법에 좀 문제가 많아.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나 이거 아까 듣고 빡쳤는데 얘기해주세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증거 인멸을 하다 걸리면 무조건 유죄가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증거 인멸할 때 이제 뚫었다고 하잖아요.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뭐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이제 하고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쇄시켜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근데 휴대폰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처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증거 인멸이 확실한데 누가 보기에도 그냥 자기는 그냥 뭐 핸드폰이 그냥 나가지고 뭐 아니면 물에 빠져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돌렸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막 하드디스크 복구해가지고 뭐 이메일 복구했다. 근데 하드디스크 특징상 그 파일을 지우면 링크가 지워질 뿐이지 그 안에 내용은 안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로 복구를 해낸 건데 링크에 걸려있는 내용도 덮어씌기를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알기로는 뭐 몇 번 두세 번 덮어씌워서도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덮어씌워도 아무리 전문용어로 그 카빙이라고 하거든요. 뭐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카빙도 하고 이제 아니면 전체 카빙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한 번만 완전히 덮어씌워도 복구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디스크 특징 그리고 또 요즘에 더 문제인 게 SSD 많이 쓰죠. SSD Solid State Drive. SSD 특징상 트림 그 기능으로 인해서 복구가 안 돼요. 하드디스크처럼 막 복잡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증거 인멸까지 한다면은 정말 알기 힘들다. 잡기 힘들죠. 잡기 힘들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또 한국은 그렇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 죄 증거가 나와야지만 유죄고 죄가 안 나오면 무죄야.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아. 저희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빗썸이 해킹을 당했다라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지금 빗썸이 이제 해킹을 당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판결이 나는가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빗썸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죠. 여기 되게 좋은 말인데 누군지 말해줘. 가르시아 표님? 가르시아 표님이 최고의 암호 전문가를 고용하고 코인베이스처럼 보장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최고의 암호 전문가를 고용해도 해킹은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기 류성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을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아니 뭐지 여기 서동일님
해킹의 문제는 노 해킹 코인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가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해킹 코인이 그러니까 왜 최고의 암호학자를 고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해킹 코인을 노 해킹 코인이라는 게 왜 만들 수가 없지? 해킹이 안 된다면 내가 내 코인도 못 찾는 거랑 똑같지. 나도 나 비밀번호를 몰라 완전한 그 해킹이 안 되는 건데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른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 암호학자들도 그런 모든 걸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보안은 보험이다. 왜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근데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하나 안 하나 어차피 해킹 당할 텐데 내가 기업가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갈 것 같아. 법적 최소한 비용만. 그래야 이익에선 이익이 극대화 되니까. 그리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관례상 해킹 당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욕 조금 듣고 이제 다 넘어가려는 기업가의 마인드가 좀 보여. 여기 그래. 그럼 너가 아까 말했던 그게 이 답이네. 해킹을 어떻게든 피할 수 없던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해킹 안 당하는 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킹 당하면 용이 사지하는 거. 내가 거래소일 경우 해킹을 안 당하려면. 너는 그때 말했잖아. 너 거래소는 할 수가 없다고. 사람들 돈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 났다. 나는 답이 없을 것 같아. 나는 한번 생각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코스님께서 웹사이트 보안 비싼 웹사이트 보안적 기술 조치가 웹사이트 보안 점수 0점으로 나온대. 네. 대박. 근데 참 이것도 그 기업의 문제죠. 왜냐면 기업은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만들 수가 없어요. 디자인부터 설계해가지고 막 안전성 검사해가지고 막 단위 테스트하고 할 시간이 없어. 왜냐면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눈속임으로 넘어가고 정작 안에 있는 것들은 생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뭐야 이거? 레이코스? 레이코스님이 말한 것처럼 보안 점수가 0점으로 나온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다급히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건 했고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보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빗썸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을 때 결론이 내려져도 그냥 빗썸이 그냥 스스로 파산할 것 같아. 왜냐면은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을 줄 수가 있어도 없어도 파산해서 그냥 사건을 매듭질 것 같아.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예금자 보호법 같은 게 없으니까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슬프게 높겠지. 또 이제 최근에 빗썸 이런 3대 거래소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장급 거물 판사들 뭐 부장 검사들을 대고 변호해가지고 시간 끌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제 또 엎어버릴 수 엎어버릴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해킹 당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좀 조언들 많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나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막 서구의 법 시스템 우리가 변호사 이런 거 다 고용을 하는데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돈이 없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법이 과연 나를 어디까지 보호해 주는가? 근데 법 아까 이제 지금 관련 법이 없는 게 제일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성님께서 법이 있어도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은이 너가 내 돈 10만 원을 빌려간다면 안 갚았어. 근데 내가 너를 경찰한테 고소를 해도 너가 나한테 돈을 줄 의미는 없어. 알지? 아 진짜? 너가 벌금을 맞는 뿐이지 벌금을 나한테 내나? 나한테 내는 거지. 그치? 너가 나한테 돈 안 주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합의를 안 해주면 끝이야. 너는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하겠지. 근데 기업 같은 뭐 법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기업 망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거 들으니까 내가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이더리움을 접했을 때 그 코드가 곧 법이다 그거를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법이 너무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법이 좋은데 좋기는 좋은데 이게 코드만큼 정확하지도 않고 그 변수도 많고 삼자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 중에서 신뢰하는 삼자가 인간인 한에는 그 사람도 이제 탓이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네 계속 이거 답변 좀 더 하자. 도시키님께서 중국처럼 P2P가 아니라 거래소 자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고객들에게 판매 구매가 되면 좋을 텐데 네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도 있지만 사실 판매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중국처럼 채굴을 많이 채굴을 해도 중국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어 좋네 비트렉스는 비트렉스가 그렇게 우수한가요? 와 비트렉스가 83점이나 되구나 코인코빗 70점 내외 맞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정보통신망법이잖아 나도 이건 들었어 어 그래 어, 지금, 근데 통신 판매업자 위법이랑 금융 관련된 위법이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 그렇지 다르지. 달라가지고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답이 없다 생각했는데 입법 말이 나오니까 그나마 이제 1년 뒤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 우리가 너무 이슈에서 빗썸을 까는 것 같은데 사실 빗썸을 까기 위해서 까는 거가 아니고 그냥 거래소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뭐 너도 거래소를 쓰고 환전할 때 써야 되잖아. 그렇지 다 쓰지 나. 어 나. 저도 거래소를 쓰고 저희 어쨌든 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뭐 커스터머 서비스 일일이 한 거 피곤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이런저런 분들 답변을 해드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저보다 몇백배 몇천배는 더 많으실 텐데 그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거래소 신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좀 투명 좀 거래소 일일이 내역 일일이 다 공개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사람들과 뭐 소통의 문을 열어서 신뢰를 주는 것은 예, 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면 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요? 예, 궁금합니다. 기존의 은행 가르시아 표님, 기존의 은행도 저번 저축은행 사건 이후에나 3,500만인 것 같아요. 3,500만은 예금 보호법으로 제정한 것이지 망하면 돈 안 주는 건 기존 은행도 똑같습니다. 아,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막 옛날에 이건 은행 관련된 얘기긴 한데 법을 막 세금 자금 세탁 이런 것도 큰 기업들이 큰 은행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HSBC 옛날에 자금 세탁한 게 있어요. 그거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것도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거 법이라는 우리가 법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아나키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끝내자. 결론은 뭔가요? 네,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거. 뭐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가장 간단하면서 현실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맥 OS가 해킹하기 제일 어려우니까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구매하셔가지고 거기에 미스트 설치하시고 보관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더리움 미스트죠. 네. 근데 너가 하드웨어 지갑을 왜 추천하는 하드웨어나 종이 지갑을 추천하는지 말해줘봐. 종이 지갑은 내가 생각해본 적이 없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 칩셋이 중요해. 칩셋이 막 과전류가 흐르면 자동으로 안전 회로가 동작해가지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막 이름도 없는 회사가 그런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제 회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뻑이 났어. 그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막 그 안에 삼성 뭐 메모리나 삼성 칩셋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믿을만한데 단가 절약하려고 그런 거 썼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너무 많은 그냥, 거잖아 그냥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너무 과대한 생각이지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너가 굉장히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일반인들은 생각 안 할 관점이지만 너는 뭐 정보 보안 쪽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나는 블록체인 특성 살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블록체인 특성 살리는 게 멀티시그 사용해서 디바이스 여러 개로 멀티시그를 해서 보관을 하는 거. 물론 멀티시그로 돈을 주고받고 하면 돈은 좀 더 많이 든다. 그렇지만 그 돈은 보안의 비용이 그만큼 싸진 그만큼밖에 안 된다면 나는 그걸 쓸 것 같고. 두 번째는 종이 지갑인데요. 막 이런 거예요. 1,000만 원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내가 1,000만 원은 한 군데 지갑에 보관을 하냐 그게 종이 지갑에 한 군데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10개나 20개 종이 지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다 뭐 50만 원씩 100만 원씩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종이 10개를 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도 진짜 보안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내 돈을 막 돈 묻어두시겠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돈을 묻어두는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들이 그런 방법이 있고 뭐 블록체인은 그런 도구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방법들을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성훈님, 저는 은행을 안 믿어서 암호화폐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은행을 믿기가 힘들었어요. 거래소가 웃기죠. 주식거래소랑 비교했을 때. 주식거래소 플러스 증권사 합쳐진 형태. 아, 핵심만 말씀하세요. 이익집단이고요. 네.
결국엔 맥북 에어 사는 건가요? 맥북 에어 꼭 안 사도 되지 않나? 방법은 또 있으니까 다른 방법은? 이건 정도 우리가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 그냥 그래도 맥 OS가 난 그래도 안, 최신 버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맥 OS도 해킹 당할 수 있지만 윈도우 해킹 프로그램보다는 맥 OS 해킹 프로그램이 적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해킹 당할 확률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맥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OTP가 맞는 건 아니어도 최소한 로그인에도 OTP를 사용하는 거래소를 이용하세요. 그게 개인이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보안 방법 중 하나겠죠. 리카젠이. 네, 뭐 그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면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해온 오늘 준비한 쇼입니다. 이거 1시간 정도 되는데 편집을 하면 1시간 미만이 되겠죠? 어떠셨나요? 평소와는 사뭇 다른 얘기고 주진이가 또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데 네. 고민을 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고민해보시고 해킹 나가도 이렇게 귀찮아져요. 뭐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들이 생기니까 가장 좋은 건 개인이 예방하는 거? 합니다. 저 영훈이가 올려준 cryptostage.com이 저게 레이저 음각하고 약간 프라이버트 키를 이렇게 철에 이렇게 맞추는 거야. 우리 저거 주문했거든. 이제 곧 온단 말이야. 저 재밌어. 저것도 있고 그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예술 작품을 만든다면 페인팅을 하는데 페인팅 안에다 약간 수수께끼처럼 프라이버트 키를 여기 안에 숨겨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예술 작품을 난 집에 걸어놨는데 사실 여기 안에는 이게 내 비트코인 주소인 거지. 오.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그 내 프라이버트 키를 그 컴퓨터 이렇게 하면 읽어줄 수 있잖아. 근데 그 읽어주는 음악 레코딩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내 음악 파일에 이렇게 믹싱을 해서 놓는 거지. 예를 들어 백코드 마스킹을 한다던가 효과음으로 놓고 난 뒤에 그거를 푸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수수께끼처럼 다시 풀면 되는 것도 있고. 그 마지막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거 이게 예술이 이런 것도 재밌다. 암호화해서 그 LP판에다가 프라이버트 키 QR코드를 이렇게 박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프라이버트 키 QR코드가 보이도록 특정 속도로 이게 돌아갈 때. 그래서 LP판 그런 거에서 LP판 보관하시는 분이나 집에 딱 보관해 주셔도 그것도 안전한 방법이지.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 컴퓨터에서도 그림 안에 막 지령 숨기고 이런 게 스테가노 그래피라고 있어. 그런 느낌이네. 맞아.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안을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지. 내가 생각하면 이미 있어. 네. 네, 다 있죠. 네네네. 리들러는 아니더라도요. 이게 보안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떤 나라도 그렇잖아. 지금 국경 넘어가면서 자기들이 하드웨어 지갑이나 USB 같은 거 압수해가지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걔네가 내라고 할 때 내가 안 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뚫고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돈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가를 고려했을 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대한민국 블록체이너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이너 시은. 네, 주진. 네, 주진. 영훈 안녕. 네. 내일 네. 훈련 받아 빨리 자. 빨리 자.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거래소 관계자분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정말 모시고 많은 질문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질문하는 것보다 그 시청자 질문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꼭 모시고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네요. 법도 이제 통과되고, 네, 이제 뭐 해킹 사건도 이러고 흉흉하긴 해도 그래도 정보를 많이 접하시고 현명한 결정들 내리시기, 투자 결정들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이 되십시오. 바이바이.